안녕하세요 여러분, 휴라이스의 훈입니다. 예, 오늘은 톰빼앗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톰빼앗기. 예, 톰빼앗기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오사카 지역의 그 명물류로 알고 있는데, 이건 저도 오사카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. 그런데 구독자분께서 그 톰빼앗기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리퀘스트 동영상으로 오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 딱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바로 재료 사가지고 아마 뚝딱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거라 굉장히 검색을 많이 해보니까 굉장히 그 여러 방식이 있더라고요. 이 업장 같은 데는 이렇게 철판에다가 이게 고가지고 내는 방법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심플한 요리이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아주 재밌게 꾸며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신 다음에 꼭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톰빼앗기 만들러 여러분들 함께 가실까요?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, 고기도 세 가지예요. 굳이 고기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일단은 요거 사온 게, 요거는 카고시마현의 이제 쿠로부타 흑돼지. 좀 고급이에요, 얘는. 20% 세일한 거 사왔습니다. 싸게 사왔어요. 이게 100g에 218엔. 그리고 북해도산. 요거는 100g에 208엔. 조금 싸요. 색깔도 많이 다르다. 그리고 얘는 멕시코산. 돼지꼬치. 이거 꼬치로 하는 방식은 야타이에서 그렇게. 요거는 계속 철판. 야타이 방식. 그 다음에 요거는 철판에도 되고 그냥 후라이팬에도 해도 되는 방법.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세 가지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요거 일반 가정에서 먹는 방법을 한번 보시고 만들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가정식 같은 경우는 요게 들어가요. 양배추 요것만. 그 얘네들은 그냥 계란에다가만 할 거예요.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준비할 게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오로지 계란. 오로지 계란만 들어가요. 아, 우유 좀 넣을게요. 우유를 좀 넣겠습니다. 얘는 돈가스용입니다. 돈가스용 사왔어요. 로스. 얘는 어디 부위야? 잘라놓으니까 잘 모르겠네. 부위는 잘 모르겠어요. 누가 아시나? 돼지 고기 부위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. 이렇게 싸요. 이건 싸. 429엔이네 세금 포함해서. 8개. 냉동으로 된 건데 제가 해동을 시켰습니다. 아까 사와가지고. 요거 이렇게 야키토리가 아니야. 야키부타. 그리고 고기 요거 같은 경우는 100g 쓸게요. 100g. 그 다음에 양배추도 100g 쓸게요. 얘는 그냥 크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기에요. 한 덩어리. 그리고 얘는 다 안 할게요. 몇 개만 해볼게요. 일단 하는 데만 해볼게요. 야, 이거 유튜브 최초 아닌가 또? 누가 이렇게 세 가지 해? 그쵸? 야, 이거 계란을 두 개씩만 해봅시다. 두 개씩. 그 다음에 우유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우유를 또 넣는 게 또 괜찮대. 그래서 우유를 넣을게요.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. 그죠? 두 개, 한 세 개 정도? 세 큰술. 얘도 세 큰술. 약간 노바시 하는 역할도 있으니까 약간 늘려주는. 왜냐면 그 계란 자체가 조금 뭐랄까 약간 퍽퍽한 맛이 있잖아요. 그래서 요걸 넣으면은 약간 그 계란 자체가 부드러워지는. 세 개. 재료가 뭐 이게 다예요, 진짜로. 오케이. 아, 그리고 양배추는 그렇게 너무 잘게 자르지 말래. 잘게 자르지 말래. 누가? 몰라.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. 이렇게 해서 너무 잘게 자르지 말고 한 요정도. 그래서 약간 식감을 좀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. 오코노미야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렇죠?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요거 먼저 두 개 할게요. 가정용 말고 철판. 철판이 없으니까 후라이팬에다가. 이거 원래 철판에다 이렇게 하더라고. 계란 쫙 풀어가지고 고기 딱 올려가지고 말아가지고 간단하게 해버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안 되니까. 야, 이거 맛있겠다. 고기 이거 그대로 먹어도. 소금 후추 약간 했습니다. 소금 후추.
스팸 안 되는데. 얘도 그냥 걸어놓을게요. 왜냐면 이게 한 번에 뚝딱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같이 한 번에 해볼게요. 시간상. 자, 그럼 얘네도 빼놓고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정용. 야, 이거 햇빛에는요, 기름이 장난 아니다. 기름이 뭔가 달라. 윤기가 장난 아닌데? 그 다음에 고기를 완전 익혀주세요, 처음에. 그 다음에. 이거 그 다음에 소금 후추 그리고 얘는 이 정도만 살짝 볶아가지고 따로 빼면 돼. 그래, 철판에서 하면 이렇게 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던데. 이런 식으로. 오케이, 하나 완성. 훈련하지 처음 해봅니다. 이거 처음 해봐. 철판이다 생각하고 또 들어가요. 훌쩍. 네. 남겠다. 이런 거 전문점 해야 되겠다. 전문점. 그렇죠, 여러분. 시스템 갖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리로 붙여야 되는데 이게. 그 다음은요 똑같아요. 아까 그 고기 보는 거 또 하나 있잖아요. 그걸 이제 잘라놨거든요. 근데 그대로 하면 똑같으니까 요번엔 치즈를 넣어서 해볼게요. 치즈를 넣어가지고 치즈 버전 잘라놨거든요. 고기를 이렇게도 그냥 얘는 이렇게 말아야 되겠다. 이렇게 계란말이로. 완전 계란말이가 됐네. 이거 완전히 계란말이가 됐어. 근데 안 되는데 이거 부족하다. 안 되는데 일단은 끊어가지고 계란 모질라니까. 치즈 좀 듬뿍 넣죠. 죄송합니다. 이렇게 해서 계란이 모질라. 근데 이게 원래 계란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. 딱 된 것 같아요. 요 정도. 그냥 살짝만 말더라고. 살짝만 그냥 겉에만. 모양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. 위에다 뿌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돼요. 어어 됐어 됐어. 이런 식으로 이렇게. 이게 오믈렛 같이 이렇게
혼자 오믈렛을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? 다시마기는 많이 해봤어도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요게 국물이 많이 나와요. 보세요, 국물을 좀 따라 버릴게요. 국물을 따라 버린 다음에 이걸 너무 많이 익히면 안 되니까. 아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. 원래 바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양식에도 잘하죠, 그죠? 양식 하시는 분들 요거 오믈렛. 어 너무 땡가? 여러분들 요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혼자제도 하니까 요거는 위에다가 소스를 뿌리면은요 감쪽 같아요. 일단 구색만 갖추세요. 구색만 이렇게 해가지고 구색만 갖추신다고 생각하시면 돼.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쇽 이렇게 요런 식으로 나오면 됩니다.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야 이거 혼자 다 못 먹어 진짜. 계란이라 많이 못 먹습니다. 이런 식으로 얘는 요쪽에다 옮길게요. 하나만 할게요. 하나만. 너무 크다. 돈가스소스. 저는 돈가스소스로 할게요. 여러분들 그 뭐야 오코노미야키 소스 같은 거 있으면 쓰시면 돼요. 다 돼.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. 그 다음에 마요네즈. 이거 진짜 누구 안 오나? 이거 혼자서 어떻게 먹으라고 진짜. 그 다음에 가토부시. 약간 오사카 풍이 나요 역시. 오코노미야키 같은 그런 느낌. 그 다음에 파래김 좀 뿌릴게요. 파래김 파래김 색깔로. 그 다음에 베니쇼가. 베니쇼가를 아 얘만 해야 돼. 얘만 자 그러면 먹겠습니다. 얼른 먹자. 다 식었다. 그리고 맥주 아사히 무알콜. 여러분들 이거 완전 맥주 안주니까 꼭 맥주랑 같이 드세요. 밥이랑 먹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. 자 밥도 맞을려나? 자 그럼 일단 야 맛있다. 이거 뭐부터 먹지? 아 요거부터 먹을게요. 꼬치. 꼬치부터 먹지. 이거 아 다 못 먹어 진짜 오늘.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요 한 7점 정도 된다. 7점. 왜냐면 고기 자체가 그렇게 맛있는 고기가 아니야. 역시 그 멕시코산이라 그런지 고기만 맛있었으면 아마 8, 9점 나왔을 거예요. 아 근데 이렇게 먹는 게 재밌다. 계란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상상이 가는 그 맛이에요 여러분들. 뭐 이렇게 특별하게 막 이렇게 맛이 뭐 특별한 게 그런 건 아니고 계란의 농후함하고 고기 감칠맛 그 다음에 마요네즈랑 이거 완전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좀 그런 것 같은데 추천을 못 해드리겠네. 대신 이렇게 꼬치에다 먹으니까 편하다. 재밌어.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좋아하겠다. 편을 먹은 거. 그 다음에 이쪽. 아 이쪽은 치즈가 들어간 거. 역시 고기가요 확실히 틀려요. 아 맛있다. 얘는 8점 8.5. 맛있어. 아 그리고 치즈가 들어가던가 괜찮다. 이거 약간 그 씹히는 게 부드러워요 되게 입속에서. 아 치즈를 좀 넣는 게 낫겠다 내가 봤을 때는. 그리고 고기도 감칠맛이 진짜 제대로다. 이거 돈가스 고기. 씹히는 맛도 좋고 어우 고기가 쫄쫄해. 아 역시 역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먹어보면 알아 식재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. 그래서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해드려도 역시 정말 식재료가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. 정말 굉장히 많이 달라. 하는 어차피 거의 가는 똑같은데 대신에 그 치즈 때문에 이렇게 맛있고 그런 건 아니고 고기 자체가 맛있어요. 아 그리고 치즈가 들어가니까 더 농후한 맛이 괜찮다.
간도 딱이야. 연두 뿌리니까. 자, 그 다음에. 야, 야, 진짜 맛있다. 알았다. 참아 있어보세요. 자, 이거. 야. 8.5점, 7점, 9점. 야. 계란 진짜 맛있다. 뭐지? 계란이 더 확실히 느껴지네. 쟤들보다 더. 뭐야? 다시 한 번.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맛있다. 제일 맛있어. 약간, 여러분, 이게 약간 느끼할 수가 있어요. 느끼한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불호일 것 같아요, 불호. 대신에 고기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아이들 되게 좋아하겠다. 그래서 이렇게 약간 느끼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쇼가 상큼하게. 야, 이거. 아,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고기가 뭐랄까요? 요거는 좀 잘게 썰린 고기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계란하고. 아, 여러분들 요거는 꼭 하실 때는 요거 있죠. 양배추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. 요게 가장 맛있어. 왜냐면 요것들도 맛있긴 맛있는데 뭐 밖에서 먹기 간편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야채도 없고 그냥 요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먹고 그럴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뭔가 그 야채가 없으니까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. 근데 정말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되게 좋아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막 고기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랄까요. 그 거기다가 이렇게 계란을 쌌잖아요. 그래서 그 뭐랄까 조금 느끼한 게 있어요. 역시 확실히 먹고 난 다음에 느낀 게. 그래서 돈가스 소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더, 그리고 마요네즈까지 뿌려졌잖아요.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상상하는 그 맛이에요. 고기 감칠맛하고 그 다음에 계란의 농후한 맛, 그 다음에 돈가스 소스하고 뭐 오코노미야키 같은 그런 이제 맛이고. 얘는 왜 좋냐면은 야채가 들어가니까 약간 그 오믈렛 있잖아요. 오믈렛. 오믈렛인데 밥 대신 야채가 들어간 그런 느낌. 그래서 얘네는 좀 오믈렛에 좀 많이 가까운 그런 느낌을 많이 예, 받았네요. 그리고 역시 야채가 좀 들어가서 그런지 씹히는 맛 있잖아요. 야채가 그 식감하고 고기 식감하고 좀 밸런스도 잘 맞고, 그 다음에 야채가 역시 들어가야 뭔가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잘 잡히는 것 같아요. 아, 어, 잘 먹었다. 예, 잘 먹습니다, 여러분. 야, 배불러. 아, 배불러. 자, 그럼 얘네들은요,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 아침밥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훈야제 영상 오늘 여기까지고요. 훈야제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까지. 안녕하세요.